행사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6.25전쟁에 참전한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였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배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은혜에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큰절 대신에 경의를 올리겠습니다. 향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혜선 국회의원님과 서초구 진익철 부총장님, 최병홍 부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모 회장님, 6.25 참전 유공자의 선배님 여러분,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의 2013년도 정기총회와 안보 결의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25 참전 유공자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허기모 회장님의 그간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총회에 참석하신 여러 참전용사 선배님들께도 깊은 경의를 올립니다. 선배님들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맨주먹 붉은 피로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폐허로 바뀐 조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조국 발전에 헌신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굴의 기상으로 조국을 보하고 항무지로 바뀐 조국을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킨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선배님 여러분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후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6.25 참전 유공자회 선배님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있게 하셨고 후배들이 살아 숨쉴 수 있게 한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회 선배님, 6.25 참전 유공자회는 박희모 장군님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친목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가 안보와 해운 친목 도모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북한의 도발 책동 규탄과 종북 세력 척결,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등 한군의 각종 안보 행사에 직접 참여하심으로써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선화하신 정몰 장병 추모비 건립과 활행장 전투 전승 기념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보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활동을 전개하시는 박희모 장군님과 6.25 참전 유공자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50만 향군 회원들은 선배님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뜨거운 우국 충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고귀한 뜻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 가꾸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의 선배님,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3차 핵실험을 비롯해 금융권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에도 드러났듯이 주민들이야 굶어 죽건 말건 오직 한반도 공산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철학 무도한 집단입니다. 이러한 북한 공산 집단의 대남 도발 야욕을 반드시 분쇄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25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는 선배님들의 군인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 통일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활기치고 있는 종북 세력과 이정단체를 철저히 방멸해야 합니다. 우리 향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안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도 한군의 안보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꾸어 오신 위대한 참군인들의 모임인 6.25 참전 유공자회의 2013년도 정기총회와 안보 결의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러 선배님들 150살까지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회장님께서 이번 행사